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요즘에 뭐 어딜 봐도 뭐 셰일가스, 셰일가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뭐 셰일 혁명이니 뭐 미국이 셰일 혁명 때문에 어쨌다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좀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셰일가스가 뭔지 나무위키를 보려고 하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실하더라고요. 근데 나무위키는 그런데 조금 뭐라 그럴까? 걸러서 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읽어가면서 뭐한쭉 보도록 하죠. 최근 수정 시각이 지금 2020년 3월 15일로 되어 있고 제가 이거 지금 동영상 촬영하는 날짜도 3월 10일입니다. 예, 아마 올라가는 거는 예약을 해서 조금 늦게 올라가겠지만 최신 정보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알아보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참 영광이겠고요.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네, 너무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일단 셰일가스가 대충 뭐 연료인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연료인가 이런 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셰일가스란 뭐냐? 퇴적암인 셰일. 여러분 셰일이라는 것이 퇴적암인데 진흙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높은 압력을 받아서 굳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석 같은 게 많이 묻혀 있습니다. 셰일 층에는. 그래서 유명하게 버제스 셰일 층이라고 저기 캐나다의 유명한 캄브리아기, 선 캄브리아기 화석이 묻혀 있는 셰일 층이 유명한데 어쨌든 그 셰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나 석유를 셰일가스라고 한다고 하네요. 퇴적 지층, 그렇죠. 퇴적. 그리고 퇴적물이 탄화물을 많이 함유하면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화물이라고 하니까 탄소가 들어있는 것들이, 유기체들이 썩거나,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생물이 많던 옛날에, 그죠? 그런 지층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석도 많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어디가 주냐? 미국, 역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아메리카와 그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꽤 있고 호주에도 있고 중국에도 아시아는 중국에도 있고. 야, 우리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터키, 카자흐스탄, 카타르, 알제리, 리비아. 북아프리카도 있네요. 북아프리카인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이 개발하고 있다. 뭔가 기술이 필요한 모양이죠. 미국 같은 선진국이 먼저 하는 거 보니까. 예. 미국 내 산지는 유전으로 유명한 텍사스주. 텍사스 중진류라는 게 유명하죠. 그렇죠? 예. 역시 에팔레치아 유전이 있는 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 일대가 유명하다. 석유를 품은 셰일을 오일 셰일이라고 하고요. 이것에서 추출한 석유를 타이트 오일이라고 그러는데요. 타이트 오일. 천연가스를 품은 셰일은 딱히 그것을 지칭하는 고정된 보통 명사가 없는 것 같지만 가스 리치 셰일, 가스가 풍부한 셰일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셰일가스라고 해서 가스라는 것 때문에 무슨 기체를 생산하기 쉬운데 추출한 석유도 있고, 다음에 천연가스도 있다. 그러니까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셰일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는 셰일가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셰일에서 추출한 석유는 셰일오일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참고로 석유를 머금은 셰일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추출한 합성가스를 셰일오일가스라고, 아이고, 헷갈리게 해놨어, 그죠? 간혹가다 줄여서 이걸 셰일가스라고 부르기도 때문에 앞서 언급한 천연가스인 셰일가스와 또 이름이 비슷하다, 그죠?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둘 건 셰일 오일 그러면은 그 셰일층에서 뽑아낸 기름이고 석유고 셰일층에서 뽑아낸 가스고, 그죠? 셰일가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셰일가스라는 이름은 캐내는 방법에서 기인할 뿐이고 가스 성분은 일반적인 천연가스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추출하는 방법에 그러니까 기술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셰일에서 추출한 연료는 2014년 이후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다시 만들고 있는 마법의 차원.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 둡시다. 전 세계 힘의 균형을 다시 만든다.
그 기존에는 석유 하면은 중동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근데 셰일가스 오일 추출이 아직은 공정에 드는 단가가 높아서 경제적인 효용이 전통적인 천연가스 원유에 비하면 아직도 낮지만,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중동 같은 데도 지금 전 세계가 막 그런 거가 지금 퍼다 쓰고 있으니까 고갈된다고 생각한다면, 고갈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천연가스, 이거 셰일가스 써야지, 그죠?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나 보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셰일가스 추출률이 무척 활발하게 진행된 터라, 이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까지 셰일가스 붐이 일기 전에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그러네요. 근래 몇 년간의 셰일 오일 붐도 이어서 노스다코타주와 텍사스주 등에서 각주 경제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야, 미국은 땅도 넓은데 그 안에 셰일가스가 있어서 진짜 대박을 맞이한 거군요. 야, 좋은 땅에 선조 조상님들한테 얘네들은 큰절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 내 셰일 오일 굴착기가 셰일가스 굴착기보다 많아졌다. 셰일 오일이 지금 활발하게 해서 이제 원유를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석유값에 영향을 받는 산업에도 대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셰일가스 혁명 이전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연비가 좋고 실용적인 중소형 차량, 하이브리드 자동차 각광을 받았지만, 와,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폭락하면서 SUV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차종들도 다시 인기를 얻는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 및 수소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만든 것도 셰일가스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왜냐면 경제적 법칙에 따라서 기름값이 싸지면은 전기차나 수소차는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야, 그래도 환경을 위해서 이런 걸좀 생각해야 돼 하면서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선업 또는 정확히는 해양 플랜트 산업의 쇠퇴에도 영향을 주었다. 높은 석유 가격이 채굴 원가가 비싼 해양 석유 시추, 발굴에 대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셰일가스에 인해서 이제 해양 시추를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비용을 이제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양 플랜트 및 드릴십의 발주가 싹 끊겨버렸다. 야, 진짜 지형도를 바꾸고 있네요. 그죠? 그 대신에 LNG 운반선의 대호황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셰일가스를 담아두는 그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현 인류의 에너지 고갈 문제도 쉼표를 찍었다. 그러니까 잠시, 그러니까 마 쉼표를 찍은 건 아니고, 쉼표를 찍었다는 건 뭐냐면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 앞으로 석유가 30, 40년이면 고갈된다면서 대체 에너지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셰일가스를 또 개발해버리니까 인류가 200년 넘게 쓸수 있는 걸로 추산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해버렸다.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인류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을, 높은 원유와 고갈돼가는, 빠르게 고갈되는 자원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잠시 그것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인드가 조금 낮아지는 거죠.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 이거 그렇다면 근데 그 문제는 여러분 200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후대한테 또 이런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떠넘기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좋게만 볼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셰일가스만 남게 되면 또그 나라들이 또그 가격 가지고 또뭐 담합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휘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대체 에너지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수화 파쇄법 이런 걸로 지금 기술들이 이런 게 있나 보죠. 모래, 물, 화학 용품의 혼합물을 강한 기압으로 분사해서 채취해야 된다. 이렇게 좀 쪼개 가지고, 그죠? 이렇게 쪼개야 된다 보면 보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안반층으로 돼 있나 보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워터 샌드 케미컬스 이렇게 해서 내추럴 가스를 이렇게 하는 건데, 프래킹 공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수압 파쇄법인데, 특성상 채굴 후 폐수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집안의 침식으로는 싱크홀 같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셰일가스 개발 반대 운동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안반층이죠. 그 갈라져서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 그 여기는 이렇게 딱한개 섞여가지고, 그죠? 이것과 그 폐수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토양이 오염이 될수 있네요. 실제로 그렇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국제 정치학적 의미,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산유국의 지위가 변경된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이게 대단하네요. 진짜 얘네들은 지금 뭐, 그냥, 뭐 로또 맞았듯이 그냥 또, 그냥 중동을 제치고 이렇게 했지. 셰일가스에 힘입어 미국은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치고 단숨에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가 됐다. 근데 이거는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은 기존 산유국들에겐 재앙이 된다. 그렇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석유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 같은 데는, 그죠? 그래서 유류 소비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미국이 세계 최초로 셰일가스를 상업적으로 채취하면서 2014년 중반기부터 점차 석유값이 하향세를 보이자 세계 각지의 산유국들과 러시아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석유 수출 기구에서 석유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감산 결의안을 내놓았다.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이 캐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조금만 캐자 말한 거겠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를 오히려 경쟁국들과 미국 셰일 업계를 고사시킬 기회를 보고 선수를 쳐서 감산 결의안을 무시하고 석유 생산을 급증시켜 급속히 늘려서 석유값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야, 얘네들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가격을 내리고 더 많이 해서 야 우리 거 사지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셰일가스를 미국이 그 생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 비용 이거보다 더 싸게 만듦으로 인해서 어쨌든 재살 깎아먹으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지? 살을 내줄 테니까 뼈를 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 나죠, 그죠? 덕택에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이란, 캐나다 등 주요 산유국들이 엿을 먹었다. 미국의 셰일 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거 참, 국제역학관계가 참 오묘하네요, 그죠? 잘 알려져 있듯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1배럴당 생산 원가는 10달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지만, 미국은 생산 원가가 배럴당 36달러나 된다. 역시 생산 원가가 기술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셰일 업계는 사기업이라서 유가가 50, 60달러 정도면 나머지는 그대로 기업이 이익이 되지만 중동 산유국이나 베네수엘라, 러시아의 경우는 국영 석유 기업이니까 이것도 복지 뭐 이런 거죠. 국가 재정을 거의 책임지는 구조이다. 그래서 유가 50불 정도로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야, 진짜 이거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하니까 그 비용을 또 국가가 또 여러 가지에 또 써야 될 테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복지, 뭐 포퓰리즘 같은 데 많이 해가지고 거의 많이 버렸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공적인 거에 뭐 투자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대규모 재정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 사우디의 경우는 배럴당 50불의 원유를 수출하면 생산 원가가 10불이니 40불이 이익이 됐지만 국가가 재정이 균형을 이루려면 유가가 84불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즉 기업은 직원들 봉급 주고 회사 유지비와 세금 정도만 부담한다면 적어도 망하진 않을 수 있지만 산유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산유국은 국영 석유 기업을 유지하는 것 외에 또 국가의 공공부문 있잖아요. 뭐 기반 시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도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추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유국이라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공화국가는 저유가 상황에 대형차 같이 기름을 많이 소비하고 단가가 높은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 비가 올때 우산을 팔고 맑은 날 집신을 파는 것 같은 유가 리스크가 적은 국가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미국 같은 하지만 산업 수준이 낮아 천수답 경제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산유국들, 중동에서는 그쵸 그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렇죠 낙후된 그러한 것인 그런 거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기반 시설이 세금 같은 걸로 충당되지 않고 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기름 판 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줄줄 세는 거죠. 한마디로 그 미국은 그 산유 그 어떤 산유국으로서의 그것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발달해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보완해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기존 산유국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 저유가라면 국채 발행 같은 것으로 문제없이 버틸 수 있는데 장기적인 저유가가 지속되면 국민들을 위한 각종 보조금 같은 보조 혜택이 줄이게 되니까 또 근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죠? 왕정 국가잖아요. 그러면 또그 왕정이 뭔가 이렇게 빵과 서커스를 베풀면서 그죠? 이렇게 그렇게 규지 규 그렇게 유지되는 그런 국가인데 불만이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제 석유 가격이 줄어들면 석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왕조들은 또 자기들 품위 유지나 이런 걸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사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공공 부문을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이제 또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점점 불안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죠. 범죄율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국가 재정 태반을 유가로 유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타격을 크게 입어서 결국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2015년 하반기에도 생산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덕분에 타 산유국으로부터 셰일 업계를 타겟으로 한다면서 왜 자기네들까지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해서 욕을 먹는다는 중이죠. 왜냐면 사우디가 이제 생산량을 줄이지 않, 감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격이 싸지게 되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싼 석유를 사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나라도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밀떡 커뮤니티에서 미국과 사우디가 짜고 크림반도 반환시킨 러시아를 엿먹이기 위해서 사우디가 석유를 증산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유가 치킨 게임 때문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상당히 삐걱대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줄이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면 이거죠, 이거. 석유 시장에서 미국 셰일 업계의 점유율을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기 위해서이다는 거죠. 진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과거 산유국이 몇 되지 않을 때에는 자기네들끼리 무슨 석유 무슨 기구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네 가격을 마음대로 할수 있었지만 석유 최대 소비국인 미국에서는 셰일가스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 산유국들의 생산량 감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셰일가스의 양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유가가 높아지면 미국은 셰일 업체에 더 투자를 더 많이 하면 그만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 유가가 높아지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개발해서 쓰지 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아지고 그럼 석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우리 석유 있는데 뭐 너희들 니들한테 우리 눈치 볼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뭐 니들 거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죠?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고 석유 하나만 믿고 정치와 외교 경제를 지탱한 산유국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겠죠. 야 이게 진짜 치킨 게임이네요. 자기살 파먹는 게임이야 이거 완전히. 야, 산유국들은 진짜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겠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셰일가스와의 점유율 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벼랑 끝 상황이다. 아, 진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군요. 야, 진짜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그죠? 그 셰일가스가 생겼다. 야, 이거는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겠습니다. 산유국 입장, 기존 산유국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석유 국제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부상한 것은 단순히 국제 공급량 증가 이외에도 기존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뼈아픈 것이 기존엔 석유를 공급하는 산유국가와 석유를 소비하는 산업국가가 분리되어 있어서, 산유국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서 산업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서로 결탁하기가 쉬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하는 산업 국가, 제조업자 국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산유국, 보유국, 그죠? 산유하는 그 산유국 이렇게 석유 보유국 이렇게 나눠져서 그래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국가를 압박할 수 있었죠, 그죠? 여러 가지 뭐 오일 쇼크 같은 것도 있었고 예전에,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막 주락벼락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산유국은 그것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었죠, 기존에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암울한 것은 산유국으로서는 지금의 상태를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게 산유국이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경제 이 어떤 원유를 생산하는데 그런데에 그 돈을 가지고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뭐 지금 보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스마트 시티 같은 거 한다고 하는데 늦었죠. 옛날에 1970년, 60년, 70년대부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왕조 국가에서 그렇죠? 그런 과학 기술이라든지 그런 데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 참 그죠. 그러니까 역시 그렇게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옛날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중동의 그 석유 그거 중동이 저렇게 타격을 입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석유값이 떨어진다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치킨 게임으로 낮은 유가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셰일가스와 채취 기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낮은 유가로 경제가 파탄 나거나 높은 유가로 석유 시장의 경쟁에서 밀리거나 그렇죠? 양자택일에 몰려 뭐냐면 진퇴양난입니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진퇴양난에 몰릴.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석유를 팔아서 군비를 확충하고 있으니 석유값을 폭락시켜서 ISIL의 군비를 줄이는 효과와 우크라이나에서 서방과 충돌한 러시아에게 직격탄을 먹이는 효과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로 인한 저유가 사태가 미국의 큰 그림이라는 주장을 한다. 어쨌든 미국이요. 미국이 이것이 굉장히 어쨌든 하나의 카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지금 정치적인 그러한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의 지금 셰일가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일부 논자들이 셰일가스와 오일을 채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로 추락했던 미국이 살아났다. 하지만 저유가가 덕에 살아나는 건꼭 미국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셰일가스와 오일 때문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석유 생산량에서 1위에 오를 것이다. 야, 진짜 미국은 다 가진 나라가 되어버리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미국이 에너지에 대해서 자립함으로써 더 이상 중동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석유를 둘러싼 어떤 그런 이권 투쟁 그런 것에서 이제 손을 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2015년 9월에 들어서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셰일 업계가 도저히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 저유가 정책을 펴는 산유국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페크 국가들이 점유율 사수 전략을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셰일 혁명도 이제 접으러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비축되어 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유가를 계속 낮춘다 그러면 그거 쓰고 있다가 나중에 또그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만약에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뭐 그런데 셰일가스가 생각보다 별로 돈이 되지 않게 되면서 지금은 저유가 시대니까요, 그죠? 중소 유전이 줄줄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셰일가스 채취량은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유가가 좀 올라온다 싶으면 또 셰일 업체가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우디와 이란, 러시아에서 손해를 메꾼다는 명목으로 증산을 감행했기 때문에 유가는 배럴당 40에서 5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야, 어쨌든 미국이 더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왜냐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고요.
아, 여기가 지금 쉘 매장량인가요? 이쪽 동부에도 많네요. 여기 어디야? 와. 잠깐 여기가, 야. 메인주에도 조금 있고, 그쵸? 매사추세츠 이런 데는 없고,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이런 데 많은가 봐요. 그쵸? 이렇게 곳곳에 산재해 있군요. 서부에는 여기 서쪽에 여기까지가 있고, 그쵸? 네바다 이런 데는 없고, 여기까지 있네. 와, 대단하네. 야. 2015년 당시 위 예측은 현재 시점에서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아, 여기 있구나. 셰일가스에 대한 미국의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가 계속 저렴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유가는 셰일가스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겠지만, 미국산 셰일이 중동산 석유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2015년 위 예측은 현재 시점 1988년입니다.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와, 야, 사우디는 애초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미국 셰일가스 업계가 고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현재로서 환경 규제 또한 셰일 증산을 막을 크리티컬한 요건도 아니다. 그렇죠. 야, 그 다음에 또 최신 장공 수평정 시추, 다중 수압 파쇄 기술이라고 하는 개발, 기술도 개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생산 또 단가가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현재 제2의 셰일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리스타드 에너지는 미국 셰일가스 평균 손익 분기 유가로 2016년 35달러, 2017년 36.15달러를 예상했다. 기술 혁명이 같이 일어나서, 그죠? 아, 진짜. 셰일가스의 손익 분기 유가가 70, 80달러에서 30, 40달러로 떨어졌네요. 야, 역시, 진짜, 예, 그러네요. 그 다음에, 2018년 5월 시점에서 국제 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 셰일 업계가 그야말로 활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텍사스에 주로 분포했던 셰일 유전이 점차 북상하면서 영향을 넓히고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진짜 이렇게 보면요, 전 세계 지금 유가에 그자 유가를 막 그렇게 뒤흔들고 있고 지금 셰일가스 형님 그리고 미국이나 미국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것도 좀 강화시키는 방향인 것 같고요. 산유국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진짜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 하락과 정세 불황, 그리고 한국에서 케이스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망이야 현재 어떻게 되었든 2015년 12월 셰일가스로 인한 유가 하락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국제 유가가 더 하락하고 있죠.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OPEC에서 감산을 통한 석유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과 전쟁으로 돈이 부족한 러시아가 주요 수입원이 원유 판매를 포기할 리가 없는 데다가 사우디도 감산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관측이 있어서 저유가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이란은 아예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 야, 진짜 문제다, 진짜. 그래서 지금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의 경우는 물가보다는 조선업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조선 같은 거 그죠? 그런 거에 주문량이 좀 떨어질 테니까 메이저 조선사 대다수가 2015년 각각 1조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 이거는 고유가 시절 산유국들이 주문한 체유시설에 관련된 해양 플랜트들을 셰일가스의 영향으로 인한 유가 하락 및 채산성 감소로 무더기로 취소했다. 해양 플랜트 시설도 조선업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어떤 효자 종목이었나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어떻게든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박 건조하는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해양 플랜트 산업에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 저가 수출로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 배를 만드는 데서 해양 플랜트, 그 진짜 해양에 띄우는 기지 같은 건데,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건 그 설계 같은 거, 그 무슨 뭐,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일정이 지연되고 위약금이 지불되면서 또 더, 그럼 신뢰도도 낮아질 테고, 그죠? 누가 그 수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아, 누가 발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그 해양 플랜트 우리 한국의 조선업체에 맡기자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부실한데. 그게 되겠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세일가스로 인해서 미국은 LNG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서 중국은 환경 오염 해결을 위한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제2의 LNG 소비국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LNG 수송선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NG 선박의 세계적인 발주 러시를 이끌어내서 지금 우리나라 3대 조선주의 전성기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2019년이 되자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진짜 좋은 수준 높은 LNG 선 수요를, 그죠? 그렇게 해서 좀 개발해가지고, 그죠? 지금 기술 투자해서 진짜 좋은 LNG 선을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해서 또한 번에 대박을 좀 맞이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환경 문제 이것도 지금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미국은 이거 해결해야 될 겁니다. 수화 파쇄법은, 그죠?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 그다음에 또 집안 침하.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지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세일 유전 근처 지대에서 실제로 과거와 다르게 지진이 빈발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상태가 깨져가지고, 그죠?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어떤 힘이 뭐크 쏠려가지고, 그죠? 뭔가가 지진이 일어나거나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셰일가스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셰일가스 추출 중인 곳 옆에 살고 있는 가정에서 물에 불을 붙이면 타오른다.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지하수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그죠? 그러한 일도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예,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문제에 지금,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구 온난화는 뭐 그냥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헛소리라고 지금 그렇게 공언할 정도로 지금 또라이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규제가 또 되면. 프랑스는 셰일가스 채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각 주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셰일가스가 채취할 때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기술 개발이 또 필요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채취 비용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셰일가스라는 저유가는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은 현재 셰일가스 때문에 재래 유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에 재래 유전발 고유가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도 있는데, 아, 그래도 여러분 역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는 나쁠 게 전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산유국들은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셰일가스라는 게 진짜 이렇게 엄청난 지각 변동을 몰고 온 것이었군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셰일가스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